와, 이 정도면은 캠핑 할만하겠다. 거의 집 수준이네, 집 수준. 아, 너무 잘 만든다. 너무 예쁘다. 요즘은 이렇게 애견 텐트도 나오네. 요것만 사러 와도 이득이다. 가격도 괜찮고 품질 좋은 걸 살 수 있습니다. 여기 너 가실까? 드론도 있어. 캠핑 박람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냥 야시장 느낌인데? 이건 텀블러야? 나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. 여기 오면 앞치마, 아웃도어, 의류 이런 거는 그냥 캠핑 안 가도 살만 하잖아. 이런 도마 같은 거 집에 써도 되잖아. 이런 가방들도 그렇고. 아, 텐트가 이렇게 텐트가 그러니까 텐트 안 치고 그냥 간단하게 캠핑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. 잠 안 자고 쉘터, 여기 바람막이 이렇게 사방으로 돼 있으니까 바람 안 들어오고 고기 구울 수 있고 불 피울 수 있고 이런 거지. 거의 집 수준이네, 집 수준. 저는 이것들 보러 왔어요. 캠핑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여기 와서 보면 재밌는데, 요즘 우리나라 캠핑카 기술력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이게 업력이 좀 되다 보니까 중소업체들, 작은 업체들도 굉장히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캠핑카를 보잖아요. 와, 캠핑 저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는데 예전에 하다가 좀 말았는데 그런 저도 사고 싶을 정도로 구성을 되게 잘 해놓습니다. 산타페 캠핑카도 있었고요. 또 카니발, 이런 스타리아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, 자, 실내 보세요. 와, 요 캠핑카 또 영상이 올라오면은, 야, 이 캠핑카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호텔이나 리조트 가지 왜 캠핑을 가? 하지만 또 다른 감성이잖아요, 캠핑은요. 그리고 자,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호텔급 아닌가? 너무 잘 만든다, 너무 예쁘다. 스타리아 모터홈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다 진짜. 옆에 이렇게 확장으로 넓어지기까지 하네요. 당연히 안에 샤워시설까지 다 갖췄을 것 같은데, 뒤에 보니까 이 높이가 거의 뭐 3m 이상 될 것 같은데. 저 무게를 뒤에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큽니다. 쭉 둘러보다가 그 안에서 먹거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간식들을 가족들과 먹을 수 있습니다. 그 여러분 꿀팁이 있는데, 이런 난로 그리고 이런 릴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스토브 같은 거 여기 와서 사면은 가격도 괜찮고 품질 좋은 걸 살 수 있습니다. 저도 릴선은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그리고 굳이 캠핑 안 가도 이런 바베큐 장비는 사다가 그냥 집에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. 건전지 들어가요? 그리고 이거는 꼭 사야 돼요. 저도 이거 사러 오는데 집에 있어요. 이 두 칸짜리 이거 정말 편합니다. 여기서 싸게 팔더라고요. 그래서 고카프에는 이것만 사러 와도 이득이다. 괜찮습니다. 이게 접이도 되고 또 안에 실으면서 애들을 위에 다 태울 수 있어갖고 이런 느낌으로 외관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짐도 실을 수 있고 애들도 태울 수 있고. 이거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에요. 여기서 싸요. 아, 이거 신기하다. 훈제 박스 한 번만 쓰는 건가? 그러지 않을까? 그러겠지? 이런 것도 있구나. 요즘은 이렇게 애견 텐트도 나오네. 야, 좋겠다. 거의 뭐 집 수준이네요.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. 근데 가격 되게 좋다. 바지가 15,000원이야. 티셔츠 7,000원이야. 재질도 좋아. 밖에서 보면 작아 보이잖아. 넓어. 내 방보다 넓어. 요즘 이런 터널 텐트가 유행이라고 하던데. 야, 그냥 집이네. 일어서도 머리가 안 닿네. 이거 뭐 군대 막사 수준이네? 크기가? 이거 여러 개 있으면 마을이네, 이거. 이 안에가 대박인데? 우와. 와, 이 정도면은 캠핑 할만하겠다.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데, 폴대가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, 이거 바람으로 펴지는 텐트라고 합니다. 피고 접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죠? 너무 크니까.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간편하다고 하네요.